이번에는 제가 기다리던 오늘 최지은 박사님 모십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더불어민주당의 국제대변인, 최지은 거의 의원 됐다가 아쉽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거대 지금 집권 여당 180석을 갖고 있지만 외신에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외신 언론 플레이는 미통당이 훨씬 잘해요. 제가 늘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민주당이 외신은 사실상 잘 써주면 고맙고 못 써주면 에이씨 뭐이 정도, 그리고 비판 정도. 거기에다가 가끔 외신 기자 간다, 뭐 프레스센터에서 가끔 대통령 후보들 한 명씩 나와갖고. 제가 최진 우리 대변인님한테 지금 외신, 어떻게 보면 국제 대변인, 외신 담당이라고 지금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가 있는데, 민주당 진짜 제가 봐도 부족한 게 많죠. 탁 느낀 게 깜짝, 이런 거대 정당이, 집권 여당에 외신 어떤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나요? 솔직하게 전혀 이거는 없었고, 전혀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외신을 그렇게 뭐 민주당에 출입하는 외신 기자조차도 많지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등록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외신 기자들을 만나다가 민주당은 외신을 차별한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외신 외신이?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게 오해고 우리 당은 차별하지 않는데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건데 뭐 정보가 외신 기자들한테 늦게 갔다든지 뭔가 누굴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었든지 이런 게좀 쌓여가지고 그런 오해가 있는데 좀, 이게 외신 기자 문제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국제 문제를 다루는 좀 시각이나 그렇죠. 그런 능력을 좀다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 외신 기자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는 의원 외교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과 다른 나라의 의원들과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 문제만 해도 지금 대통령에 몰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풀기를 바래요. 근데 하노이나 뭐 싱가포르에서 만났지만 결과가 확실한 결과가 없었던 것은 그 대통령에 몰빵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옆에 있는 주위 환경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몰빵이라는 나라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도와드려야죠. 그렇죠. 맡기는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의 의원 몇 명이 같이 또 소통을 해가지고 그때 분위기를 더 띄워줬더라면, 또 한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 몇 사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했다면은 훨씬 이제 하노이랑 싱가포르이 끝나고 더 구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더 지금 걱정은 이제 다음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고 조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지금 미국 내에서 프레임은 트럼프 대반 트럼프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트럼프가 가져갔던 노선이랑 반대로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미국 민주당은.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미국 민주당이 다 진보인데 지금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미국 민주당이랑 좀 이렇게 어떻게 클릭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의원 외교에서 가져가야 될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이제 외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해외에 잘 들려줄 것인가라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만약에 사전에 하노이나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하기 전에 물밑에서 이미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이랑 공화당 의원들이랑 만나갖고 밀물 접촉으로 이런 합의는 이끌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민주당도 만나갖고 이런 거는 거국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판을 깨버리거나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아, 그게 부족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다 미국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그렇죠. 그런데 뭐 힘이 없잖아요. 대통령 혼자 살수 야, 그거 있는 진짜 게. 중요한, 우리는 대통령만 말하고 있었네요. 모든 정치권이.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집권 와. 여당이고 180석인데, 그럼 민주,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당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그 전에는 180석은 아니었으니까 그큰 힘은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 가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엄청 필요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 의회랑 우리나라 의원들이랑 화상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사회를 봤는데 뭐 그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에요. 굳이 뭐 갈 필요도 없고 화상 회의를 해도 되고 외신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 민주당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디시전 메이커들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비핵화에 대한 문제, 북한에 대한 문제 이것을 이제 미통당의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워싱턴에 제가 살면서도 느낀 게 한국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북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은 뭐 새로운 시각, 제3의 시각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한국의 주류 의견, 한국 집권 여당의 의견이라고 못 받아들여 모르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권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통당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네트워크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몇 개 싱크탱크가 이제 한국의 전략 같은 걸 만드는데 네. 거기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네, 예. 우리 당이 만약에 우리 당의 역량이 한 1이라 그러면은 워싱턴에서 네. 목소리를 내는 미통당 2 정도 되고 일본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통당이 너무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이 다 많이 부족한데 일본은 6을 내고 있으니까 늘 네, 국제 외교에서 네. 일본에게 우리가 밀리고 뒤통수 맞고 네, 근데 우리 당은 지금 뭐 이게 더 부족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공공외교 예산 이런 거를 많이 늘렸다고 들었어요. 이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할 줄 모르는 거, 해본 적이 없는 거고 그렇죠.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우리 최재현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국제 문제는 외교부나 청와대 외교라인만 바라보는 게 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국내 정치, 외교는 청와대, 뭐, 라인이, 그 외교부랑 네, 알아서 하겠지. 네, 네. 와, 시각에 좀, 역시 외국에서 그런 거 보던 시각이 다르네요. 근데 또 저만 해도 제가 이번에 출마해본 경험이 있지만은, 네, 네. 제 지역구에 뭐 횡단보도를 만들고, 뭐 이런 네. 게 제 표랑 연관이 되지. 제가 미국 민주당 의원 몇 명을 잘 알아. 이게 제 표랑 직접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좀 중진 의원들이나. 정신이 나댔네. 아니, 몇 개월 됐다고 벌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다가 횡단보도 하나 건설하는 게 저의 표랑 연결되지 미국 의원들 몇 명 만나는 거랑 제 표랑 연결이 안 되나 네. 그거부터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원은 효과가 사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의원은 그 인센티브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당이 이런 국제적인 문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러브콜 없었어요? 제가 보면 이런 인재들은 민주당보다는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네. 노코멘트라는 것은 일단 제가 저희 있었겠네요. 그런 뜻은 저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네. 최재현 여전사네. 거기서 지역구를 이 마당에 챙기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요새. 요즘, 네. 지역구에서 소주를 마신다는 말이 뭐냐면, 지역구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 뭐, 위원장분들, 뭐, 이런 분들 만나다 보면, 여기저기서 기대가 많겠죠, 최준, 박사를 보시면. 근데 뭘 하겠어요, 최준 박사님이랑 국제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응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참 제가 보면 지금 이제 한국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태까지 예. 이제 선거 다 치렀는데도 6개월 됐어요? 적응까지 합쳐서, 예. 적응 예. 됐어요? 아, 예, 됐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바로 선거에 뛰어들어가지고 예. 잠이 확 깨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 예, 적응이 됐습니다. 시차 적응할 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선거를 치렀어요. 민주당은 참 복도 많아요. 이런 인재를 참 딴 데 같으면 서로 모셔가려고 할 텐데 어쨌든 정치 보면서 야 좀 어렵다 왜 싸우지? 그러는 거 좀 퀘스천 마크 그린 적 있어요? 딱 들어와서 네, 네. 여러 개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네. 왜 싸우지 지금? 그런 거 좀 하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싸우는 게 싫더라고요. 제가 아직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덜 된 게 그 정당 정치라는 게 이 당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뭐 이게 정당 정치의 생리인데 저는 이렇게 정책 얘기를 계속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논쟁으로 뭐 말꼬리 잡고 뭐 이렇게 네가 잘못했다 뭐 미통당은 이렇게 하라 사과하세요 맨날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정치인이 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제가 좀 부족한 면 미국의 어떤 오랜 시간에 있다 보면 미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지만 우리나라는 말만 진보와 보수지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다 보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에 외구들이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뭐 미국 한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최지은 대변인 잘못이신 것 같죠? 들어보니까 그럴까요? 어때요? 여태까지 그냥 안 됐다. 선거 뛰는 거 보면서 눈물 났다. 불쌍하다는데 제대로 전문가의 어떤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매주 화요일 오늘은 곽동수 시사평론가님이 좀 못 나오셔서 그러는데 매주 화요일 날 한 주마다 경제를 엄청 까요 저것들이 고정으로 제가 미리 여기 이 자리에서 섭외합니다. 이 자리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고정으로 화요일 날 꼭 나와서 짧게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정치 얘기할 때 할 말은 없더라도 좀 듣다 보면요 매일 듣다 보면 아 정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좀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북한 전문가예요 또 우리 최지은 박사님이 여러분들 세계 경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요 남북이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되거나 미래의 그 통일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정말 끝내주는 상상력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데 최지은 박사님 지금 북한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확진이 됐는지도 모르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정말 유엔 안보리 제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끔 북한의 모습을 보면 뉴발란스 운동화를 시민들이 신고 다니고 모바일폰으로 셀러폰을 들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먹고 살만한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와 우리나라 남북경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사실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예, 그쪽에. 예. 제가 국제기구에 있을 때 이제 구공산권 국가에 오래 일을 했어요. 구소련, 뭐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국. 그래서 이제 공산권 국가가 이제 시장 개방하고 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정책 자문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뭐 체제 전환 경제 전문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도 이제 동북아 평화 경제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지금 경제가 어떤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체제 전환 국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나라 안에 데이터가 굉장히 치밀해요.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이제 중앙 정부에서 다 설계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뭐 과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을 몇 개 만들까 그것까지 모스크바에서 결정을 하고 밑에 하단을 내려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거 생산, 이 지역에서는 이거 생산 그렇게 해가지고 분업을 시키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경제학적인 능력 그런 게 경제학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뭐 모델을 쓴다든지 뭐 데이터를 쓴다든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외교 뭐 이렇게 국제관계 이렇고 경제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통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요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하세요? 하나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는 국가만 돼도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제가 일했던 나라 중에 알바니아랑 코소보가 있는데 이게 그 발칸반도의 동유럽에 있던 나라인데요. 거의 굉장히 심한 내전을 겪으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어린 나라예요. 그 독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유고슬라비아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공산권에서 나와서 유고슬라비아에서 나와서 있었고 알바니아는 아주 심한 공산권이었어요.
9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심한 공산권이고 베를린 재밌다 이런 얘기. 아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다 무너졌는데 네. 알바니아는 계속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북한과 가장 비슷한 나라가 사실은 독일도 아니고 알바니아인데.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어느 정도냐면은 벙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랑 언론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고립돼 있으니까 뭐 나라가 좀 뭐 가난해지거나 뭐 경제가 힘들거나 역병에 돌면 아 외국에서 쳐들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벙커를 지어요. 근데 벙커가 되게 많은데 이제 어느 날 개방을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동안 벙커를 짓고 살았나.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희화화하는 측면에서 막 벙커를 뭐 박물관으로도 만들고 막 카페로도 만들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폐쇄적이었던 나라인데 알바니아랑 코소보는 같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갈라져서 지금 다시 두 나라가 됐지만 통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뭐예요? 종교? 종교도 아니고 둘 다 무슬림인데 무슬림과 좀 섞여 있는데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권을 했고 코소보 같은 경우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렇게 흡수됐죠. 흡수돼가지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이제 한쪽은 같은 민족인데 독립을 원했고 한쪽은 흡수를 되는 그리고 그 알바니아 같은 경우 공산권이었고 그래서 이제 코소보가 독립을 유고슬라비아부터 독립을 한 거죠. 근데 코소보도 자기들은 알바니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도 알바니아어고. 그래서 근데 두 나라가 그 이후에 서로 이제 통일을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제 이런 거예요. 뭐 FTA 같은 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무역. 우리는 그냥 자유무역 하면 돼.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고 대통령도 따로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두 마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원하는. 한민족 이국가 체제구나. 그렇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원하는 거는 EU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 열압 안에 그냥 조그마한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연방제거든요. 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여러 스테이트가 있는 연방제고, 미국도 연방제고. 미국도 근데 한국은 연방제라는 얘기를 쓰면은 뭐 너 빨갱이 아니야? 그렇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옛날에 뭐 거예요. 네, 연방제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뭐 북한이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또 빨갱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그런 행정에 대한 행정 용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색깔론으로 입히면서 그렇죠. 논의를 못 하는데 일단은 그게 급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하든 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동북아 평화은행 아니면 북한 개발은행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 세계은행 같은 건데요. 국제 기구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여기 있고 북한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옛날보다 잘 살면은 이 소득 수준이 이 격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통일하기 쉽다는 건데 국제기구니까 이제 한국이 주도하지만은 전 중진국 몇 개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랑 뭐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또 정치적인 것들 그렇죠. 굉장히 개입되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다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지만 당장은 이렇게 뭐 스위스, 스웨덴 이렇게 좀 중진국들한테 좀 불러가지고 일단 조그만한 규모로 일단 뭐 기금이라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를 불려야지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선조치 후협상이 최고예요. 네. 지금 통일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그 이인영 장관도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 북한에 관한 시각은 자 안에서 보는 시각과 밖에서 보는 시각은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의 의원 외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미국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으면 안 돼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고 생각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미국의 이제 북미 대화의 그 테이블에 이끌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 여론이 진보 보수가 다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진보 아니면 한국 민주당이 더 이렇게 그 분위기를 국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참 귀한 말씀 들은 거.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세계 경제, 국제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모르고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걸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일단은 남과 북이 통일지향적이지만 미래적으로는 통일지향적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게 교류거든요. 교류. 뭐 교류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왕래를 민간이 교류하다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 그러다 보면 뭔가 뭐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돈 들어가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 국제은행이라는 것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